10월 20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에 관한 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통행료 4,000원 등은 결정된 바 없고 청라 영종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방침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금품수수 의혹에도 사실관계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보조금 등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경찰 수사 상황만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국토교통 부문 1위 기업으로 11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성을 두고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공방을 펼쳤습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도입 취지를 일부 달성했지만 문제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고 이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안산시의 2023년 조성 목표로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와 산학 협력 시설이 내년 6월 착공됩니다.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8,0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7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 지역에서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모두 21만 1,3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115명꼴로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7,300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핵심 산업도시 안산. 오랜 시간 생명을 품어온 자연과 활력 넘치는 다양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안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가는 행복한 재발견. 무한히 샘솟는 행복한 안산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다와 바람이 빚어내는 정교한 파도, 파도와 사람이 펼쳐내는 특별한 문화, 대한민국 서해의 가능성. 그곳에 태양을 닮은 해변의 열정을 더해 해양 레저 문화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해양 레저의 큰 물결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형이 걱정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당신 돈, 당신 돈이잖아. 한 번에 계획적 쉽게 가자고요. 우리도 목돈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 자산 마련을 위한 맞춤 계획. 마이 자산 목돈 마련 플랜. 내 돈 관리의 끝판왕. 신한솔.